이 자료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2년 여대학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 결과 채점 자료, 그리고 동일 연도 해당 사업 수상 관련하여 수상 기준과 결과 채점 자료, 또 문미옥 차관의 자제분이 소속된 연구팀의 수상 연구 자료, 마지막으로 2013년 멘티 장례상 수상 관련해서도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출 요청을 아니요. 이미 받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네. 히스토리를 전부 다 봐도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못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자료 어디로 네. 갔죠? 자료가 2012년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 저희가 공공기관이 되면서 다 폐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폐기 근거? 네, 폐기 근거 네, 그럼 있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누가 폐기 책임을 지고 폐기를 했는지 네. 유효 원칙에 따라 제출해 주세요.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공정을 천명한 대통령께서 정부한 정부에서 사람이 먼저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더 먼저다. 라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과정에 과학 기술은 인재 양성과 R&D 책임 책임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의 R&D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 이공계 학생들 지원과 여성 과학인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하는 깨끗한 기관을 다시 좀 필요하나 싶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